주무관님. 네. 설 잘 보냈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캥캥한데 눈이. 눈이 캥한데? 아,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안 가가지고. 아. 네. 어린이집을 안 가서 육아를 다. 예 맞습니다. 아, 아 멋진 아주. 아빠. 네. 아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주무관님. 네. 갑자기 여기 시장은 왜 온 거예요? 아 일단 시장은 북구에 국포시장 하면은 굉장히 네. 유명한 곳이에요. 북구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네. 부산에서 사실 굉장히 큰 아주 시장으로서 유명한 그쵸? 곳이라서 맞아. 제가 일단 우리 독협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서 네. 한번 장을 보면서 네. 국포시장도 한번 보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북구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가시죠. 어디로 갈까요 먼저? 아니 근데 네. 오늘 국포시장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만 이렇게 덜렁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죠. 국포시장에 온 이유는 네. 사실 곧 3.1절이지 않습니까? 3.1절 때문에 오늘 네. 국포시장에 온 거예요. 근데 국포시장이랑 네. 3.1절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죠? 주무관님 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국포국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있어. 명물이야 명물. 명물은 명물인데 잘 안 보였어. 원래 명물은 그냥 길이 막 여기저기 막 있어야 되는. 잘 안 보였어 명물 칼국수. 여기 국포국수가 적혀 있긴 하는데. 있네. 여기 있네. 있네 있네. 여기 있네 국포국수. 야 드디어. 명물이 도대체 명물은 역시 명물은 깊이 숨어 있구만. 잘 안 보여. 가보시죠 가보시죠 국포국수로.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국포국수 지금 같은데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국포국수를 먹어야겠죠? 국수 먹어야 네. 자 여기 명물이라서 왔는데 근데 왜 국포국수가 국포시장의 명물이 된 거예요? 아 일단 6.25 6.25? 네 한국전쟁 와 가슴 아픈 네. 역사가 여기서 나오나요? 한국전쟁 때 네. 그때 일단 한국으로 부산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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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깡통시장이 생기고 아 그쵸 그쵸 네. 그 제면소에서 이제 네. 여기 그 밀가루가 몰리다 보니까 네. 국포가 딱 내륙강을 타고 올라가기 딱 좋은 지점이거든요. 아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강으로 해서 이렇게 네, 올려보냈구나. 네, 올려보기 딱 좋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 6.25 때 많은 그 부산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낙동강 하류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네. 부산으로 그때 그 전부터 사실 국포국수는 유명했었고 아 저렴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네. 국포국수를 먹고 네. 전쟁이 끝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국포국수 맛있더라. 아~ 그래서 정적으로 국포국수가 맛있다, 명물이다 이렇게. 한번 수수하고. 뭐 끄떡끄떡. 아니 따봉이면 다예요. 국물 한입 드셔보시고 영 이거 맛평을 하실 줄 모르시네. 어때요? 진짜 모르겠네. 아니 우리 엄마 맛보다 좀 더 소금 많이 돼 있어서 그런가? 정말 맞죠? 후추가 많이 나죠. 저 계속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말해야지. 모르겠어 이거야. 시장 한 바퀴를 저희가 또 둘러봤네요. 네네. 도깨 씨랑 시장 또 정말 오랜만에 한번 보고. 아 시장 진짜 오랜만에 네, 시장 안에 국수도 한번 먹고. 네. 사실 오늘 꼭 그때 방문하시면 되고. 그럼 저희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면 되나요? 국회의원 퇴근?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인트로였어요. 인트로. 이때까지 인트로였습니다. 인트로. 아 이게 인트로라고? 이때까지 인트로였고 사실 오늘 온 목적은 네. 시장이 아니라 네. 우리 3.1절 개념에서 만세거리. 여기에 만세거리가 아까 그 국포시장 상인들이 그렇죠. 만세를 했다고 해서 만세거리가 있어요. 국포시장의 상인이 된 기분으로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시죠. 렛츠고 기릿기릿. 네. 여기가 국포 만세거리?
네, 국포 만세거리에 이렇게 옛 국포 만세길 여행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있네 있네. 한번 보시죠. 근데 저 여기서부터 국포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놀림 만세. 아, 여기서 대한놀림 만세 외쳤다고. 그렇죠. 상인들이 다 같이 외쳤다는 말이죠. 아, 그 역사가 여기 숨쉬고 있는 거네요. 120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아, 1200명이면은 딱딱 또 1200대 아니겠습니까? 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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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나.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상황에서도 네. 우리 상인들이 네. 들고 일어나서 대한돈이 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나간 거죠. 아, 3월 1일 날 다 같이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건가? 이게 임봉래 선생님이라고. 네. 아, 국포 출신인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 의대를 간 거예요. 서울 의대요? 네. 오. 서울 의대. 학식이 좀 있으셨네. 아, 그렇죠. 서울 의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3.1절에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와, 만세 운동이 일어났구나. 네. 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아. 그래서 양봉근 선생님이라고. 네. 둘 다 봉봉 브라더스예요. 아, 봉봉씨. 아, 봉봉 브라더스. 이름 잘 지었어. 아, 그 브라더스가? 네,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네. 와,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 구포 면서기.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요. 서기, 서기. 아, 서기. 네, 구포에 있는 뭐 그런 작은 공무원. 네. 한테 찾아갑니다. 우리도 하자. 오. 구포에서도 하자.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네, 상인들에게 뜻을 정해서 네, 일단 청년들을 모아요. 아. 근데 회의 과정에서 그럼 언제 할까? 오. 마침 국포 장날이 있는 거예요. 장날. 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네. 그래서 장날을 정해서 29일. 오. 그날 장날 29일로 정해놓고 29일날 우리가 의결을 하자. 오. 그래서 뭔가 흥미진진한데 벌써부터? 그렇죠. 29일 되자마자 청년들이 준비된 태극기를 들고 네. 대한독립 만세 크게 부른 거예요. 어,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크게 부른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네. 그래서 상인들이 갑자기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장사를 하다 말고 그냥. 장사를. 구포시장 장날에 만세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오.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일본군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오. 이 빨아야로. 아. 뛰어옵니다. 예. 네. 그래서. 주동자 몇 명을 네. 잡아가요. 잡아갔어요? 잡아가요. 실제 잡아갔습니다. 어떡해. 네. 잡아갔는데 이 상인들이 네. 빡쳤나봐. 오! 빡쳤나봐. 오, 화가 났어. 네. 주재소라고 해요. 네. 거기로 찾아가요. 오! 다같이. 내 알을 돌리도. 1200명이. 오! 아까 말했죠. 딱밤. 1200대. 그러니까 경찰 찾아가가지고 일본 경찰서를 오! 유리창을 깨고 이야 돌팔매질 좀 하셨겠구만. 책상 뒤집고 이래 했답니다. 그래도 구출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마구마구 발포를 했대요. 아, 총을 쐈다고? 아, 총을 쐈다. 그래서 또 다 죽었겠네. 네,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겼고 이런 빠가야로. 아유 진짜. 네, 그렇게 해서 뭐 더 이상 진전할 수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동자로 잡히고 의미가 있는 길이다. 예, 고문을 당하시고 캬~ 예, 그런 슬픔이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봉래 선생님. 임봉래 선생님. 아, 있네요, 진짜. 아, 임봉래 선생님이 양봉근 선생님, 봉봉 브라더스. 그렇죠. 아, 주무관님 마냥 여기 있네요. 네. 독해논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네, 독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진짜 유익했어요. 네네. 도켓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도켓 TV도 이제 약간 너무 그렇게 허구 맹랑한 거에서 벗어나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리 거 안 보는 구만이고 구포시장이랑 구포 만세거리 걸어봤는데 네. 어쨌든 역사를 알고 나니 더 뜻깊은 장소였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시간 나시면 이렇게 구포 만세거리도 걸어보시고 그쵸? 구포시장도 와보셔서 그 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유자사님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3.1절 모두 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역사를 잘 곱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